박수 소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앵콜 소리는 죽으라고 노네. 물 좀 주세요. 아니 왜냐면 저보다 입들이 붙으셨나? 아니면 말씀 못 하시는겨? 아 마스크를 써서. 아이고 그건 마스크가 문제라니까. 아 까먹으셨다고? 까먹을 게 따로 있지. 그런 걸 까먹으면 안 되지. 그래요. 치면 또 안 치면 돼요. 뭐 나 열심히 한번 또 다 쳐주시겠지. 그럼 소리도 빡빡 지르면서 이 앉은 자리에서 춤도 한번 추시고 소도 흔들어도 괜찮아요. 뭐 이렇게 달려 나오시고 그러시옵니까? 네,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해요. 주신 분들 정말 복 받을게요. 왜냐면 요즘은 시대가 어려워서 참을 나눠주기가 힘들어요. 그래도 우리 보고 거지한테 적선하는 거 3대가 재수 있다 그러네. 우리 보고 관세 멸시하는 사람은 3대가 재수 없다 그럽니다.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적선하는 것도 있잖아. 내가 복을 받는 겨. 그래서 항상 누가 찾아오든 웃으면서 반겨주면 다음에는 아, 그 집에 가니까 정말 내가 먹을 것도 많더라. 이렇게 기억이 된다 이 말이야.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올려봐 드릴 테니까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우리가 박수의 이걸 잘 맞춰서 각설이 타령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 3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. 시작!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잘하네. 아까 다 했던 말 취소. 전부 다 대학 나온 사람뿐이 없어. 그 전문이야? 아, 뭐 그렇구나. 세상에 어디 박수 부대에 전문이 나오네. 전문 대학 나오셨나 봐. 어쩐지 여기 피부가 좋더라니. 그러니까 전문 대학 나왔어? 4년대 나왔어요? 어머 언제 또 전문대가 4년까지 늘어났어? 나는 전문대는 3년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아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졸업을 못하고 4년까지 가는구나. 그렇지. 언니는 4년대 다니신 거요? 어머 아 숫자를 잘 세야 된다고요? 네 그래요. 그런 것 같아.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꽃베리하고 둘이서 자 신나게 장구를 치면서 한번 갈 테니까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우님하고 그쪽이 뭐고 그 다음에 천년지기 세 곡으로 달려가겠습니다. 박수 함사. 근데 저기 우리 선생님 이제 나오셨지 그죠? 뒤에서 저 뒤에서 보고 계셨어? 아 그래요. 잘생겼다 보니까 반바지도 입어서 참 멋지네. 다리도 딱 적당한 거 딱 꼬고 계시네. 그렇지.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자 다시 한번 힘찬 성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자. 여러분 함성이 필요합니다. 자 가자. 시작은 똑똑똑
아이고, 안 이러셔도 됩니다. 아이고,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세상에, 이게 뭔 일이야, 진짜. 아이고, 여기 보니까 부자 동네인가 봐. 벌써 이 씀씀이가 틀리네. 어쨌든 감사하고 고맙고 뷰티풀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주신 분들 100배 1000배 많이 생기시고 항상 하시는 일 복된 예,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어차피 간 거 신나게 한번 갈까요? 그래요. 우리 여기는 노매 노가리 맥주 축제인 만큼 마시고 드시고 즐기자고 바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저 정관장 노병호 회장님이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추진하셨다고 그래요.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들 즐겁게 노시고 마음껏 예,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. 말소리는 아닌 것 같아. 큰일 났네. 이 소리는 뭐 우리 혼자만 떠들고 지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또. 소리 한번 질러봐. 소리 질러. 함성 질러. 에이, 이거 갖고는 안 되지.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세 당이 소리라고 모기 소리만 해갖고 모기가 오다가도 에이 나보다 소리가 적다고 다시 오겠네 세상. 다시 소리 질러. 함성 질러. 그렇지. 바로 이거야. 자, 그래서 빠른 곡으로 한번 가겠습니다. 불놀이야 아파트 두 곡을 한번 이렇게 올려봐드리고 메들리로 한번 신나게 받을 테니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 저 뒤에도 박수 함성. 네,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고 참 그래 너는 해라 나는 째려볼라 이런 식이요. 네, 그런 거 아니라면 같이 호흡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친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네. 출발합니다 여러분.
사람 나오는 노래 있어요? 메들리 있어요? 자, 지금부터는 아,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. 아유, 이런 거 이런 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세상에. 자, 마음 정말 조심해서 왔다. 믿음을 얻자. 시간다.
안 나와요. 그러면 잘한다 이러시면 돼. 앵콜 한번 더 할까요? 나 안 할래.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러는데 뭐. 응? 열 번 더 하라고요? 안 돼요. 열 번까지 가면 지겨요. 자, 지금 여기 한번 더 올려봐 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? 네, 그래요.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나 지금 여기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, 이 자리에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요. 요즘 정말로 힘들지만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계세요. 지금 보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며 아픔은 나누고 또 부족하면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안아주고 사랑을 나누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. 사람이니까. 사람들은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맞아 안 맞아요? 그럼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.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면은 꼭 나한테 복이 돌아옵니다. 그래서 많이들 베풀어 주시고 많이 사랑 나누십시오. 자, 지금 여기라는 곡을 한 곡 더 올려봐 드리겠습니다. 박수! 살다 보면 알아진다.
유행가 있잖아요. 유행에 안 따라갈 수가 없네. 요즘 뭐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이러더라고. 근데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? 네.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전부 다 같이 합창을 하는 거야. 근데 이래서 갖고 전부 다 찐찐찐이 해주세요. 제일 잘하시는 분 제가 주차찍에 얘기해서 노가리 한 접시에 맥주 두 병을 드리겠습니다. 제일 잘하는 분 잘 봐야 돼 널. 누가 제일 잘하나. 나는 노래를 부르니까 잘 못 부니까 우리 저기 꽃베리가 여기서 딱 보는 게. 그래서 진짜로 잘 부르시는 분에게는 바로 저기 우리 노가리 그 다음에 맥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전부 다 일어나 보세요. 전부 다 앉아있지 말고. 응? 찐찐찐이야 제일 잘하는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 일어서. 그렇지. 아이 뭐야 거지가 말하니까 말도 안 되네 진짜. 자 일어나시는 분은 대학 나오신 분이고 앉아 계시는 분은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들. 자 진짜 대학 나오신 분들은 진짜 대학 나오고 하버드는 대학 다녀. 그거 어떻게 가고 할 수 없는데. 자 그래서 자 진이야 진이야 출발. 언니, 꽃무늬 브라우스 언니, 또 따라했어? 네 하는 건 따라했어. 어머 세상에 춤에 소각이구나. 꽃무늬 언니, 빨리 무대로 나오세요. 얼른 나, 둘이 나와 손잡고.
나와. 그럼 또 하나는 쪽팔린가 보다. 둘이 나오는 거야. 내가 보니까 둘이 엄청 잘했어. 나도 눈이 그거가지. 요 앞에 있잖아. 어디? 그쪽도 잘했어요? 거기도 나오세요. 한번 빨리 나오세요. 저기 우리 선생님 그 티켓 두 장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어디 갔어? 주최측 선생님 노가리 그거 저기 맥주하고 먹을 수 있는 티켓 두 장만 주셔요. 어디? 여기서? 아 얼른 주세요. 얼른 빨리 주세요. 이야 잠깐만 기다려 봐봐. 오빠 니는 좀 한 발 늦었어. 아니 왜냐면 저희 진학 뛰어나가게 진짜 진학에 진학에 두 분이서 같은 동네니까 같이 드시고 그쪽에 빨리 나오세요. 빨리 얼른 나오세요. 아이 잠깐만 기다려 봐. 이거밖에 없어. 지나가 잘 몰랐다 지나가. 아버지 이리 와. 이 나는 줄 테니까 사서 드셔야죠. 세상에 나 처음 봤네. 거짓 걸 또 뺏어먹는 장로일 따로.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진짜. 부자 될 거예요 우리한테 뺏어먹으면. 진짜야. 적선해 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? 3대가 재수 있고 거짓 걸 뺏어먹으면 3대가 빌어먹는다나 어쨌든. 자 한 곡 더 가요.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에이씨 진짜 막 앵콜 소리는 하다가 뭐 죽은 귀신들이 붙었는가 앵콜 소리는 뭐. 그래 언니 고마워. 자 그러면 울엄마 한 개 더. 울엄마 한번 들어갑시다. 나 주는 거야? 그러면 그렇지. 나 선생님 보니까 있잖아 그냥 먹기 여기다 만 원 더 보태주면 더 좋을 텐데. 아이 그래?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 어르신 사 드세요. 어르신 이러고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내 어르신들이 아이 두 분이 드셔요. 아니 두 분 드시라고. 두 분은 꼭 사이좋게 드셔요. 너무 또 존심이 있어서 거짓걸 안 봤네. 저렇게 많이 배우시냐고 하더라. 그렇지 그렇지. 이분에게 박수 한번 주셔요. 그렇지 한번 더 해보고 박수 더 리드라면 앵코 들어가고 그렇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. 자 그래요. 부모님은 항상 내가 생각한 만큼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못합니다. 그러나 가시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더라고요. 제 말이 맞죠 그죠? 그냥 살아계실 때 물하고 모금이라도 뼈다 드리고 또한 자리가 젖지는 않았나 춥지는 않으시나 전화도 가끔 무너뜨리면서 이러면 부모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 다 보면은 어르신들 뿐이라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저기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모님께 꼭 전화 한 통화를 드리시는 게 바로 예인 줄 알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엄마는 꼭 한 곡 돌려드릴 테니 박수 한번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우리 엄마 나 걱정했어.
가수가 없나보다 지랄하고 나만 부려먹으려고 그러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앵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아이고, 그리하여 들어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게 노래소리요. 먹어도 먹어도 실증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주식입니다. 그래서 항상 건강음식 많이 드시고요.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이배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. 항상 여러분들의 또 복된 가정, 요즘 시국이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또 시장에 오시면 정말 활성화 있고 최고의 제품이 좋은 제품은 아마 우리 음성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또 이 행사는 12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니까요. 나오셔서 맥주도 한잔 하시고 시름을 달래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보릿고개 한 번 올려드릴까요? 그래서 국민의 노래라 다 좋아하시더라고. 그래서 보릿고개 한 번 올려드리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? 더 해야 돼요? 이거? 아이고 그래요. 보릿고개 한 번 돼. 잘 됐다. 자, 어려운 시기 다 지났습니다. 그러나 또 이렇게 요즘 이렇게 또 대안인 정말 질병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. 힘내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 안 해.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풀쩍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러나 이 행사는 끝난 게 아니고요. 앞으로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래도 또 한 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. 네, 그래요. 자, 지금까지 품바싱은 설록수 우리 꽃비리. 자, 우리 꽃비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여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요. 자, 우리도 우리 꽃비 소개해 주신 우리 꽃비리 품바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 주는 우리 꽃비리도 오늘 함께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자,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러면 이따가.